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와,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네. 카카오페이지 베스트셀러 프로젝트 1탄 유시민 페이지를 펼치다 북톡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카카오페이지는 처음이시죠? 네. 자, 여러분, 카카오페이지 베스트셀러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오늘이 첫 번째 날이거든요. 오늘이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자, 카카오페이지 베스트셀러 프로젝트는 국내 유일 종합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첫 번째 주인공으로 유시민 작가님의 신작, 역사의 역사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유시민 페이지를 펼치다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역사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카카오페이지를 통해서 다들 만나보셨죠? 그렇죠. 전 국민 한 챕터 선물부터 독점 인터뷰까지 지금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는데, 오늘 그 다양한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북톡 라이브가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가 이 카카오페이지 직원들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라고 해요. 너무 좋죠. 역시 카카오. 네, 저희가 이모티콘을 그렇게 많이 샀는데 역시 카카오입니다. 자, 북톡 라이브가 90분간 이곳에서 꾸려질 예정인데요. 짧게 순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1부에서는 작가님의 짧은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그동안 작가님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는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Q&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에 계신 150분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참여하신 100분의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 오늘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에 오픈 채팅방에 계신 여러분들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네. 자, 유시민 작가님께서 그리고 카카오페이지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공약을 하나 거셨습니다. 신간 역사의 역사가 일주일 안에 10만 독자를 돌파하면은 북톡 라이브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커피를 쏘시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셀카를 찍어주시겠다고 공약을 거셨습니다. 일단 그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10만 독자를 돌파를 했느냐? 돌파를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당연히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게요. 얼마 만에 돌파를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 만에 10만 독자가 돌파가 됐어요. 하루 만에 일주일이라고 공약을 내고셨는데 하루 만에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자, 커피를 쏠 텐데요. 작가님께서 좋아하는 원두로 블렌딩된 시민 커피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듣고 계시거든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시민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 카카오페이지를 통해서 역사의 역사를 다시 읽으시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카 타임도 물론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 모든 순서가 끝나면은 작가님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셀카 타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시민 작가님과 함께 페이지 펼치실 준비 되셨나요? 한 번만 더 할까요? 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지 베스트셀러 프로젝트 1탄 유시민 페이지를 펼치다 북톡 라이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을 빨리 모셔봐야겠죠? 유시민 작가님 어서 오세요. 와.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떠세요? 아우,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작전 세력이 오신 것 작전 세력이요? 같아요. 네.
자, 오늘 1부에서 작가님께서 짧은 강연을 준비를 하셨는데 아, 주제가요. 정보통신혁명시대의 역사공부법. 이게 사람에 따라서 정말 싫어하는 단어들이 집약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정보통신혁명 역사공부법. 하지만 유시민 작가님과 함께라면 이 어려운 주제도 아주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들어볼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욕보셨어요? 약간 울린다, 그죠? 잘 조절해 주세요.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앞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카카오 페이지 통해서 주신 질문들 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앞에 강연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날로 먹을래다가 이 책 역사의 역사가 지금 뭐 잘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약간 저는 좀 약간 무서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걸로 할까요? 그죠? 이건 빼버려도 되나요? 네, 예. 이런 게 또 라이브의 재미죠. 노래방 온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강연을 제가 짧게 드리기 전에 이 책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받은 느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약간 무서워진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또는 두 부류의 어떤 독자들 때문에 무서워졌는데 첫 번째는 제 책을 지금까지 나온 걸 다 읽었다 이런 독자분들이요. 여기 뭐 이런 표현은 어느 책에도 있었다. 이 표현은 어떤 책에 있었다. 그래서 자꾸 동일한 표현이 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유아무게 늙었구나. 그런 좀 무서워졌어요. 근데 저도 못 느꼈거든요. 모르고 그냥 썼는데 지적해 주시니까 역시 그렇구나. 나의 어휘력의 발전이 없었구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오류를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토시를 잘못 썼거나 글자가 하나 빠졌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찾았습니다. 독자들께서 발견해서 SNS에 의견도 올리시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도움을 받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 때로 각주의 부정확한 표현 또는 사실과 딱 맞지 않는 표현 이런 것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요. 제가 이거 이제 가이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행 다니다가 외국 여행 다니다가 가이드의 설명을 듣다 보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가 잘못 설명하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때 가이드를 지적하시면 안 돼요. 분위기 갑분싸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지적해 주시는 게 아니고 본인 블로그 이런 데 의견을 올려놔 주셔서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은 좀 겁이 나는데 원래 여행 가이드는 역사학 전공자나 미학 전공자나 건축학 전공자가 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이드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동양사, 이슬람사 또는 유럽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보시면 저 가이드의 설명 중에 좀 부정확하거나 이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또는 때로는 사실 틀린 어떤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겁나네요.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 준비해온 거는 제목은 거창한데 내용은 별게 아니에요. 그 정보통신혁명 시대라는 것은 이제 지식이 널려 있는 시대 그런 뜻이고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 정보들 중에서 어떻게 빠져죽지 않고 여기서 잘 헤엄치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보통신혁명 시대라고 붙여놨고요. 역사공부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궁금한 걸 어떻게 알아볼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냥 제가 재미삼아 준비해온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다리 사진인데요. 다리. 예. 여러분들 가운데 부다페스트에 가보신 분, 예, 한 10여 분 되시네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는 우리 한강처럼 큰 강이 흐르죠. 가운데 부다 지역과 페스트 지역이 그 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헝가리식으로 발음하면 부다가 아니고 부더. 영어로 A라고 쓴 거는 유럽어에 잘 없는 어 발음, 우리의 어 발음하고 같아요. 부다페슈트, 이게 이제 헝가리식 발음인데 그냥 영어로 써놓으니까 부다페스트로 읽게 되죠. 그 가운데 흐르는 게 다뉴브강입니다. 도나우강, 도나우강이죠. 다뉴브, 도나우, 그게 아마 같은 강일걸요. 도나우강인데 저 강이 강폭이 꽤 넓기 때문에 다리가 많아요. 그 중에 지금 보시는 다리가 그 중에 하나인데 저게 한 100년 좀 넘은 다리인데 부다페스트 시내 구간에 이 다뉴브강 도나우를 건너는 다리 중에 최신 다리예요. 그 뒤로는 시내 구간에 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저 다리 이름이 에르제베트 다리더라고요. 제가 여행 가서 다리 이름을 보니까 에르제베트 다리예요. 이제 아무데서나 역사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이 사례를 든 겁니다. 여행을 갔는데 거기 다리가 있는데 다리 이름이 에르제베트예요. 에르제베트는 누구야?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엘리자베스예요. 근데 엘리자베스가 엄청 많잖아요, 유럽에는. 이게 도대체 어느 엘리자베스야? 헝가리의 엘리자베스라는 어떤 여성이 있었나 보다. 검색해보니까 헝가리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고 원래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후였던 엘리자베스예요. 그쵸? 헉했죠? 왜 부다페스트 시내 다리에 외국인 황후의 이름이 붙었을까? 그 부다페스트 시내 다리 중에 제일 크고 제일 최근에 만든 다리인데 제일 잘 만든 다리인데 왜 여기 외국인의 이름을 붙였을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공부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어떤 엘리자베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익숙한 사진이실 텐데요. 예, 왼쪽이, 예, 여기 여자분이 엘리자베스 황후예요. 오른쪽이 그 남편 프란츠 요제프 황제, 오스트리아 제국 또는 합스부르크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사람 다 잘생겼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왜 이 여인의 이름이 부다페스트에 있는 다리에 붙었을까 였어요. 그러려면 이제 조사를 해야죠. 여러분들 중에 비엔나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부다페스트보다는 조금 많네요. 이 비엔나, 비인에 가면 사방 볼 수 있는 사람이 둘 있어요. 초콜릿 가게 가도 있고 카페에 가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 집에 가도 있고 뭐 기념품점에 가도 있고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의 등신대 사진이 사방에 이렇게 있습니다. 비인에 가면 안 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예, 모차르트고요. 나머지 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황후입니다. 비인에서 가장 사랑받는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야기가 되게 긴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엘리자베스 황후는 애칭이 시시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비인 곳곳에 가면 이 시시가 스쳐간 곳들은 다 뭔가 안내가 돼 있습니다. 원래 바이에른, 독일 바이에른의 공주 공작딸이에요. 공작딸. 빛나는 미모와 그다음에 광적인 다이어트, 운동, 승마로 다져진 그런 몸매를 가졌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 비인에서 그 엑스포를 한 적이 있는데 세계 박람회. 그때 외국 정상들의 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황후 알현이었다고 그래요. 시간 안 잡아준다고 아랍에서는 어떤 왕은 난동을 부려가지고요. 그래서 밤에 급하게 약속을 잡아준 사례도 있었다고 그래요. 15살에
왕세자 시절,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왕세자 시절에 이 시시의 언니하고 선을 보러 선을 봤는데 그 방에 말동무하려고 이 엘리자베스가 따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황태자는 누가 신부감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원래 선보러 나온 언니가 아니고 동생한테 꽂혀가지고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매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분인데요. 근데 왜 이 여인의 이름이 부다페스트 다리에 붙었을까?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예,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인물이 안드라시 백작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헝가리식으로 읽으면 언드라시죠. 언드라시. 예, 부다페스트 시내의 제일 큰 도로, 그 저심도 지하철이 다니는 제일 큰 도로가 언드라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헝가리 공화국의 정식 명칭은 헝가리 공화국이 아니고 머저르 공화국이죠. 우리가 보통 마자르족이라고 읽는 머저르입니다. 머저르 공화국인데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코리아로 알려진 것처럼 머저르 공화국은 헝가리로 알려져 있죠.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왕국의 이름이에요. 이 헝가리 머저르족은 굉장히 불행한 민족인데요. 동쪽에서 말을 타고 들어와서 지금은 헝가리에 자리를 잡았는데 유럽 한가운데에 들어온 거잖아요. 아시아 인종이. 그래서 이름도 보면 언드라시 줄러라고 되어 있는데 성을 앞에 붙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토시가 있어요. 말에, 문장에. 이게 헝가리 말로 써진 걸 읽다 보면 한 글자로 되어 있는 예,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띄어쓰기 한 걸 보면. 그게 토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언어적으로 우리하고 많이 통하는 데인데 그 유럽인들 사는 가운데 뛰어들어가지고 거기 자리를 잡았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 왕국이 망하고 나서 약 7,800년 이상 자기 나라에서 자기네 말을 공용어로 쓸 수 없는, 한때는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합스부르크에서 독일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다가 이 언드라시 백작이 독립투쟁, 이 사람도 드라마틱한 사람인데 무장투쟁 지도자였고 걸석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갑자기 노선을 전환해서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오스트리아 영토였던 헝가리의 왕국을 따로 세운 다음에 아까 본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오스트리아 왕, 헝가리 왕을 겸하고 동시에 제국의 황제를 겸하는 대신 자기를 헝가리의 총리시켜달라, 이렇게 헝가리의 총리가 된 사람이고요. 제국의 외무장관이 나중에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리 얘기에서 우리가 다리 얘기는 못 돌아갔네요. 네. 한간에는 시시 황후가 이 언드라시 백작하고 연인이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이렇게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중제국 을 만들 때 황제를 잘 설득해서 헝가리가 독립국가의 초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시시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충 다리가 부다페스트에 있는 이유는 이해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이 시시는 어릴 때부터 아주 리버럴하게 자랐던 공작의 딸이어서 빈 궁정의 아주 까다롭고 계상망측한 법도나 이런 거 익숙지 않았고요. 시어머니가 아주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처럼 애도 뺏어가고 이런 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비인에 있었던 시간보다 여행을 다닌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특히 좋아했던 게 헝가리였고요. 시녀와 요리사를 다 헝가리 사람으로 교체했고요. 부다페스트 교회에 기차를 타고 한 시간쯤 가면 괴델레 성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여름 별자 별궁이었습니다. 거기서 보낸 시간이 빈 궁정에서 지낸 시간보다 더 길었습니다. 헝가리 말을 잘했고요. 뭐 그러니까 헝가리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다리에 그게 19세기, 18세기 말, 그러니까 1890년대 말에 만든 다리인데 예, 이 시시의 이름을 붙인 거더라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그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를 표시한 거고요. 이거는 그 다음 걸 보시면 이 사진은 프란츠 페르난디트라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의 가족 사진이에요. 이제 이거는 CC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요. CC는 딸 셋, 아들 하나인가 그렇게 낳았는데 아들 하나 있던 황태자가 21살짜리 여자친구하고 별장에서 권총자살을 해버리죠. 예, 네, 그래서 아들을 잃고 양자를 드렸어요. 조카, 시집 조카쯤 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 프란츠 페르난디트를 양자로 들여서 황태자로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부가 암살을 당합니다. 사라예보 사건. 1차 대전이 터진 그 발화점, 예, 다 아실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 그림으로 그 뒤에 사건 직후에 만들어진 암살 장면이고요. 그 암살범 세르비아 청년 한번 보시죠. 굉장히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가브릴로 프린치프, 세르비아의 영웅, 민족 영웅. 우리로 치면 뭐 안중근 선생 비슷한, 세르비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합스부르크 제국,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조건부 선전포고요.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전쟁하겠다. 세르비아에서 완전히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해요. 그런데도 전쟁을 합니다. 세르비아는 범슬라브족에 속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니까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고요. 러시아가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랑스, 영국 등등이 다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렇게 제1차 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정작 CC 자신은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렇게 어려워진 가운데 나중에 여행 중에 계속 여행을 다녔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생을 살았던 분이죠. 그래서 1차 대전 사진 보시면 뭐 이거는 그 당시 군인들 사진인데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대학살이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리 하나에서 시작된 궁금증이었는데요. 왜 부다페스트 시내에 오스트리아 황후의 이름이 붙은 다리가 있을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제가 아직도 답을 못 찾은 것은 언드라시 백작과 CC의 관계는 플라토닉한 관계였을까? 아니면 에로틱한 관계까지 갔을까? 그게 괜히 궁금해요. 그렇지만 뭔 증거가 없어요. CC가 실제로 에로틱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아무도 CC를 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프란츠 요제프 황제도 애인이 있었거든요. 당대에 아주 그 비인에서 제일 잘 나가던 여배우요. CC가 어느 날 두 사람에게 연락을 보냅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의 화실에서 초상화 그리자고요. 그래서 그 여배우는 여배우대로, 황제는 황제대로 초상화를 그리러 모델이 되기 위해서 화가의 화실로 옵니다. 근데 거기서 둘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 CC가 등장합니다. 짠 하고 내가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비인에 잘 없어. 나 없을 때 둘이서 잘 지내도록 해.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츠 요제프 황제도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비인에 있는 링스트리트라고 그래서 약 4km 되는 도시를 뺑 돌아가는 그 큰 길 있잖아요. 그게 성벽이 있던 자리거든요. 예, 그 성벽을 어느 날 결단으로 해체한 인물이고요. 오늘의 비인을 만든 황제예요. 예술과 문화의 도시 비인이라는 것은 이 황제가 아니었으면 생길 수 없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CC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십시오. 이 여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황제의 삶에 대해서 보면 권력의 의미와 무상함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사랑이 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그런 것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역사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는 꼭 옛날에는 책을 읽어야 되지만 지금은 책이 아니어도 구글이나 다음이나 그죠? 이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통로가 있잖아요.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궁금한 게 생기면 최초의 질문, 의문 이거 하나만 딱 발견을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보를 얻다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역사 공부는 되게 이런 식으로 평소에 하고요. 좀 괜찮은 문장에 담긴 괜찮은 문장으로 괜찮은 의미를 전달하는 책 한 권을 종이 냄새 좀 맡으면서 그렇게 보고 싶다 이럴 때 역사의 역사와 같은 책을 구입하시면 네, 그걸로 됩니다. 굳이 책을 구입하지 않아도 역사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CC의 삶과 더불어서 제1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오늘 밤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았나요? 네. 네. 저는 CC를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유시민 작가님께 계속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유익했나요? 네. 더 듣고 싶으세요? 네. 작가님 계속 보고 싶으세요? 네. 그럼 저희 1부 여기서 마치고 빠르게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라이브를 좋아해요. 제일 긴장감이 넘치고 현장 상황이 강하고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어떤 가치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돌출하는 행사가 라이브 무대예요. 그래서 저는 쌍방향으로 그날 좀 많이 부딪힐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출연자 데려다 놓고 욕보이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는 저도 긴장감이 넘치고 좋아요. 독하게. 독하게 기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그래야 돼요. 예, 좀 그 상상을 하니까 갑자기 쫙 에너지가 오르네요. 안녕하세요, 유시민 작가님. 저는 알려주세요. 드시나요? 좋나요? 해주세요. 세게 세게 부딪히는 그런 라이브. 선생님이 궁금해요. 알려줘! 알려줘! 자, 빠르게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빠르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2부 유시민에게 묻고 유시민이 답하다 유문유답 라이브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션은 여기 계신 이제 150분과 이 오픈 채팅방에 계신 100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부터 질문을 엄청 많이 준비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문유답의 주인공 유시민 작가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이미 나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자, 작가님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뭐 의견, 질문 이런 거를 좀 창의적이고 괜찮은 걸 내신 분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전 인터뷰에서 작가님이 나는 센 게 좋다라고 해서 특별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신 분들을 뽑아서 아주 귀하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다들 준비하고 오셨죠? 자,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에 여러분이 남긴 댓글 질문들과 더불어서 작가님 팬들을 직접 만나서 영상으로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일단 오픈 채팅방을 좀 미리 한번 좀 볼까요? 여기 심쿵. 왜 눈물 주르륵 하는 분이 이렇게 많아요? 너무 설레서. 아. 너무 떨려서. 너무 기대돼서. 네. 자, 이 기대되는 마음을 안고 자, 질문 키워드. 저희가 요약한 질문 키워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문유다 유시민에게 묻고 유시민이 답하다 키워드 지금 뒤에 보이시죠?
스트레스, 결별, 끝판왕, 젠더, 야구, 뿌리, 하트, 탄생, 회사원, 역사 왜곡, 자랑, 수험생. 작가님은 어떤 게 지금 눈에 띄시나요? 수험생은 왜 나오죠? 수험생. 수험생이 가장 눈에... 수험생 확인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중대부고에 다니는 최한비, 장윤정입니다. 작가님, 저는 역사를 전공하고 싶은 고3입니다. 저는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요즘 역사 지식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작가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첫사랑은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렇게 넣어놓고 혼자 간직하는 거예요. 진짜 해봐요 나중에. 아 그러면은 혼자 간직하실 건가요? 예 혼자 조금만 예 저 고3 때 아니 말은 못 붙잡았고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심쿵. 아 그럼 그분은 지금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말도 못 붙여봤으면. 예 모르겠죠. 푸푸테. 푸푸테. 네. 그냥 호르몬의 작용이었나 봐요. 그날 뭐 테스토스테론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었던가 뭐.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아 아쉽다. 조금만 그러면 묘사 조금 왜 좋아하시게 됐는지. 좋아할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냥 일어나는 화학적 작용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할게요. 자 그럼 또 다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험생 골라 주셨고요. 또 하나 골라주시죠. 좀 첫 판부터 좀 센 게 나와서 그렇죠. 키워드만 봐서는 무슨 질문이 나올지 알 수가 없다 어차피. 결별? 예. 작가님 썰전 후 왜 그만두셨어요? 하차 후 정치와 멀어져 글쓰기에 집중한다 하셨는데 조만간 작가님만의 한국 역사서를 기대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예, 그 역사책 이제 더 안 쓰려고 하는데 예, 역사책은 이제 더 안 썼으면 좋겠고요. 이제 역사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이 한국사는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제 썰전을 그만둔 거는 이제 할 만큼 해서 뭐든지 끝이 있어야죠. 예, 적당할 때 끝을 내야 되는데 적당할 때 끝을 못 내면 되게 좀 추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 어느 항공사의 회장님도 좀 더 젊었을 때 적당할 때 끝을 냈으면 이런 수모를 안 당하고 남에게 눈물 흘리게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물러날 때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이 그때다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그만두고 노회찬 의원이 들어오고부터 시청률도 더 올랐더라고요. 소폭. 네. 아 한국 역사서를 이제 정말 제대로 한국 역사를 배우신 분이 쓰는 게 맞다라고 방금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역사의 역사는 어떤 마음으로 쓰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제가 좀 써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생각한 거고요. 한국사는 우리 모두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했고 또 그 문화와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엄정하게 정확하게 심도 있게 그렇게 써야 된다고 봐요. 자,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그런 주관적인 현대사 책 하나 쓴 걸로 만족하고요. 예, 그건 제가 살아본 세월이기 때문에 좀 나름 제 견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연구한 분들이 하시는 게 좋겠어요. 한홍구 교수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요즘 예, 그 전우용 선생이나 이런 분들 한국사 쪽에 많이 쓰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고대사까지 새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네. 열리면 또 많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는 우리 역사책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 오픈 채팅방에 아 겸손하기까지 유유 이런 의견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럼 다음 혹시 주제 책을 쓰신다면 다음 주제는 뭐예요, 작가님?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역사나 정치 이런 진지한 주제로 책을 쓰기에는 내공이 이제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더 가벼운 쪽으로 좀 가볼까 해서 내년부터는 제가 여행 전문 작가로 좀 와 자,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한번 출판사하고 상의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출판사에서 욕을 다 대고 있어서. 지금 오픈 채팅에 계속해서 의견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키워드를 하나 선정을 해주셨어요. 탄생 키워드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탄생? 네, 탄생 키워드 함께 볼까요? 유시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늘푸른 초등학교 1학년 7반 한혜지입니다. 유시민 선생님 역사책은 왜 만들어졌나요? 심쿵. 네. 역사책은 왜 만들어졌나요, 선생님? 이거 완전 연출이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네. 1학년이 역사책은 왜 만들어졌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초등학교 1학년은 되게 탕수육은 왜 맛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될 나이거든. 네. 너무 조숙하면 안 돼요. 네. 이제 저 아이의 엄마가 대신 질문한 걸로 생각하고요. 예. 역사책은 제 생각에는 과거를 알고 싶은 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해 두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과거에 대한 책이지만 역사책은 그 욕구 자체는 미래를 향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예, 과거에 대한 이야기지만 미래에 계속 남아주기를 바라는 욕망, 이런 것들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알아들을 수 없는 대답이에요. 예. 약간 질문의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자꾸 역사책을 읽으라 그러는데 읽기 싫은데 역사책은 도대체 왜 만들어진 거야? 약간 요 취지로 질문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예. 해봐요. 네. 역사책은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역사책은 어린 나이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왜 계속 읽어야 되는 걸까요?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역사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없죠. 뭐 역사책은 그냥 재미로 읽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거기서 재미를 못 느끼는 분들이 억지로 역사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게요. 온갖 분야에 온갖 책들이 다 있는데 내가 재미없는 책을 뭐하러 읽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런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이런 거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뇌에서 도파민이 팍팍 나오는 이런 스타일의 독자들은 읽으면 되고요.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읽어도 흥미가 안 땡긴다 이런 분들은 안 읽어도 돼요. 세상에 읽어야만 하는 책은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재미로. 재미로. 예. 근데 역사책이 어떻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 그렇죠. 역시 네. 역사를 전공한 분은 어디가 달라도 달라. 네. 혹시 역사가 아직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또 좋은 책이 있잖아요. 역사의 역사를 보시고 입문을 하시고 쭉 역사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지금 키워드가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세요? 한 분씩, 한 분씩만. 네? 역사 왜곡. 아, 지금 역사 왜곡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볼까요? 예.
중학교 현직 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역사를 가르치는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의 왜곡된 역사 정보에 빠져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아, 이거 설득 안 돼요. 왜냐하면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정보 유통이 자유롭지 않은 조건에서 특정한 왜곡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얼마든지 주어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5.18 광주 때 뭐 북한 특수부대가 들어왔다 이걸 믿는 사람은 누구도 구제 못해줘요. 왜냐하면 올바른 정보를 누가 제공 안 해서 그러면 그 정보 제공의 책임을 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정보가 다 주어져 있어요. 근데 주어져 있는 정보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왜곡된 것만 골라서 먹는 분들은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올바른 역사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 교육은 있죠. 올바른 역사라는 건 없지만 네. 아, 올바른 네. 역사 교육은 그 학생들 스스로가 과거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그런 역사 교육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저는 봐요. 특정한 내용, 특정한 방향, 특정한 색깔의 역사를 가르치는 게 올바른 역사 교육이 아니고요. 역사에는 사실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자기 생각을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적절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정보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이제 그 모든 기회들을 활용해서 학생들 자신이 어떤 확정된 견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 견해를 다듬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끔 지도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역사 교육이죠. 아까 제가 CC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네.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죠. 네. 자, 질문 키워드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또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시나요? 야구. 야구. 야구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야구 네. 좋아해요. 야구 한번 볼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요즘 야구에 푹 빠져 있는데요. 작가님은 요즘 어떤 거에 푹 빠져 계시는지 궁금해요. 꼭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아 예. 이분은 야구에 빠져 있네요. 네, 야구에 빠져 계시죠. 네. 저는 이제 글쓰기와 낚시에 빠져서 삽니다. 예. 조만간에 이제 어디 대마도에 낚시간 그 낚시. 텔레비에 나올 텐데요. 네. 아. 예. 그 뭉뜬에 저를 위해서 저 PD 선생님이 낚시 패키지 투어를 제안을 하셔 가지고 예, 거기 한 2박 3일 낚시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게 아마 내일 말고 그다음 주쯤 나가지 않을까 지금 뭐 보는데요. 야구도 좋아해요. 야구도 저는 요즘은 한때는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했었는데 최근에는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꼭 성적이 2등으로 전반기 마쳤다고 해서 응원하는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꾸준히 제가 한화 이글스를 응원해 왔습니다. 재기의 몸부림 아름답잖아요. 아, 그렇죠. 네. 질문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질문 키워드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와, 뭐가 많은 젠더. 또 젠더는 네. 왜 있죠? 젠더. 예. 네. 또 다른 키워드 혹시 눈에 띄는 키워드 있으실까요? 하트. 하트. 하트 한번 볼까요? 하트 보여주세요. 저는 오산에 사는 50대 주부 신희순입니다. 유시민 작가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신치호 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 속 인물 중에 애정이 가는 사람 혹은 애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아, 예. 좋아하거나 혹은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사람?
역사인물 중에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좋아하죠. 그 까칠한 성격까지 좋아합니다. 예. 리더십, 뛰어난 리더십과 군사 지도자로서의 이 전략 전술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분이 예, 그 무과급제를 하고 나서 현감 나갈 때까지 9년 걸리잖아요. 9년. 딴 사람들은 합격하자마자 6개월 연수 끝나면 바로 현감 나가는데 그리고 승진도 못하고요. 나중에 전쟁 직전에 조정해서 6계단을 건너뛰어서 예, 뭐 정상삼품 자리인가 이렇게 전라좌수사로 임명을 해서 우리가 임난을 그 잘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되게 그렇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정도로 원칙을 지키는 까칠한 스타일의 공무원이었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공무원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충무공 제가 존경합니다. 좋아하고 사랑하고요. 그 이제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 그런 역사 인물로는 김춘추, 김유신 같은 이 삼국 통일의 주역들, 그 통일을 해서 우리의 민족사를 한반도에서 최초로 이제 마련한 거, 그런 거는 뭐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아 그때부터 중국에 빌붙어가지고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 이런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대동강 이북은 다 중국에 당나라한테 줘버리고 이렇게 된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중국에 대한 사대 또 꼭 그분들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뭐 나당연합군 결성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뭐 중국 옷을 입고 중국 모자를 쓰고 중국 말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한 거, 이런 거는 좀 이거는 그냥 싫은 건 아니에요. 애증이 있는 거예요. 애정과 네, 예, 공존하는 그런 전형적으로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애증이 있습니다. 예. 그 책에도 잠깐 그 부분은 쓰셨던 것 같아요. 그 역사의 역사에서도. 근데 충무공 이야기는 제가 읽었을 땐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그 책에 있는 내용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안 쓰셨는지 가장 애정이 가는 역사인물 충무공 이순신을 썼는데 이렇게 예시로 좀 끼워 놓을 수도 있잖아요. 나오긴 나와요. 이순신 전을 썼다고 그 저기가 네. 단재 선생이나 박은식 네. 선생이 다 충무공 전은 다 쓰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만큼 우리 역사인물 중에서 연개소문, 을지문덕, 강감찬, 뭐 이순신 이런 분들은 우리 민족사에서 아주 뛰어난 전쟁 영웅들이고요. 또 정치가였고 네. 그렇습니다. 이순신 전을 썼다는 문장 하나는 있을 거예요. 책에. 그분들이. 네. 네. 아 저도 이제 충무공 이순신 선생님 장군님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전쟁사에서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분이셔서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젠더 키워드 아까 눈에 띄신다고 예. 하셨잖아요. 젠더 질문 한번 볼까요? 자, E.H. 칸은 진보적 학자라 지금 시대의 책을 썼다면 his facts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라 하셨는데요. 만약 그가 지금 역사서를 썼다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여성을 다뤘을까요? 또 지금 역사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 질문은 책에 나오는 거죠. 제가 각주에 붙여놓은 거요. 그 역사란 무엇인가 제 1장이 The Historian and His Facts 이렇게 돼 있는데 아예 남성으로 상정을 하고 쓴 거죠. 역사가의 젠더를 남자로 확정하고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책을 발간한 1961년 당시에는 이치카 선생도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오랜 언어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언 역사가를 남자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막 그 당시에 그 미국과 유럽의 대학에서 최초의 여성 역사가가 될 집단을 이룰 그 학생들이 그때 막 대학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책을 쓴다면 아마 그렇게 안 쓸 거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 The Historians and Their Facts라고 복수형으로 이렇게 피해 나가든가
아니 뭐 일반 명사로 뭐 historian and facts, historical facts 이렇게 해서 역사가와 역사의 사실 이렇게 중립적으로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사회든 그 단계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면 젠더 사이의 형평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진전되어 있는 서유럽조차도 불과 50여 년 전에는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각주에 그렇게 붙였고요. 그랬더니 또 요즘 페미니즘 운동을 실현하는 분들 중에는 제가 각주에 굳이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이거 봐라 욕 안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발버둥 치는구나 그렇게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에서 여성들의 역할, 그 빼어난 여성들이 있었죠. 뭔가를 남긴 클레오파트라 여왕, 그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거의 맨 막바지에 왕이 된 그리스 문명을 이어받은 그 나라, 지금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그쪽의 여성 여왕인데 왕이었기 때문에 남은 거죠. 그 다음에 뭐 고대 도시 국가 시절에 아테네가 전성기였을 때 수석 시민이었던 페리클레스의 결혼식은 못했지만 사실상의 아내였던 아스파시아, 이런 여성들은 역사책에 많이 등장하죠. 근데 좋게 안 그려져 있어요. 좋게 안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스파시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도 해코지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컸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제 마녀 등등의 그런 별칭을 붙여서 기여만 생기면 제거하려고 그랬고. 네, 맞아요. 네, 히파티아는 더 비극적이죠. 그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장의 따님이었는데 결국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당하죠. 그때도 보면 너무 지식이 많은 여성, 철학, 과학, 수학 분야에서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저렇게 똑똑한 거는 마녀다 뭐 이렇게 선동을 해서 그렇게 돼 왔죠. 사실상 수천 년의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제약이 있었고, 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풀린 것이 20세기 후반에 와서 특히 유럽의 1968년 68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된 거라서 일군의 그런 여성 역사가들이 등장해서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과거의 역사서를 비평한 것도 많고요. 이미 연구 업적들이 있고 역사 속의 여성의 역할을 발굴해내려는 노력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노력은 우선 어쩔 수 없이 여성 역사가들이 먼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역사가들 일반적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마땅한 시기가 왔고요. 여성의 시대는 지금부터니까요. 예, 지금부터예요.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명 국가에서 여성 최고 권력자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앙겔라 메르켈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메이 총리, 뭐 뉴질랜드 뭐 등등해서 문명이 많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여성 리더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훌륭한 여성에 대해서는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역사책에 여성 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네.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질문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페이지 한 반 정도 채워진 것 같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오시고 싶었지만 또 공간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좀 제약으로 못 오신 분들은 지금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오픈 채팅방 분들의 즉석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픈 채팅방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작가님의 슬럼프 극복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슬럼프요? 네, 슬럼프. 작가님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되게 슬럼프가 너무 길어지면 그 일을 떠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왔죠. 아 그럼 글 쓰실 때 슬럼프가 오셔도 에이 펜을 꺾어버리겠어 이러진 않잖아요. 아, 예. 그 네. 일시적인 슬럼프일지 아니면 내가 이 바닥에서 이제는 끝난 것일지를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슬럼프가 오면 원인을 찾고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내가 가진 뭐 어떤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퇴출이구나. 그래서 신속히 빠져나와서 다른 일을 하러 가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살아왔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뭐 이런 방식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빨리 딴 걸 해야겠다. 그런 방식으로 늘 도망치는 삶을 살아왔죠.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슬럼프를 극복할 때. 예, 슬럼프가 오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 것 있을 텐데요. 제 경우에는 갑자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싫어지거나 또는 어색 예전부터 어색했지만 더 이상 이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예, 이건 빨리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요. 자잘한 슬럼프는 낚시를 가서 극복하죠. 가서 큰 붕어를 하나 낚고 나면 네. 한 일주일은 약효가 그 오픈 채팅방에 또 재밌는 또 의견이 있네요. 썰전에 슬럼프가 오신 건가요? 아 예. 썰전도 사실 그랬어요. 제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이제 그를 이제 녹화를 하고 나서 며칠간의 편집을 거쳐서 목요일 날 밤에 나오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저 얘기 전 1년 전에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점점 더 자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썰전 같은 프로그램은 매번 이슈가 생기고 그 이슈와 관련된 정보들이 새로 만들어지지만 되게 그 정보를 해석하거나 또는 이렇게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필요한 이론 철학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점씩 매주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점씩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걸 안 보여주면 뭐 강적들이나 판도라하고 차이가 없죠. 그죠? 그냥 작가분들이 스크립트 만들어서 써놓은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더 다르려면 네. 그 출연자들이 자기만의 것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점씩 보여드려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년쯤 됐을 때 아 이제 한계에 왔다. 이게 매주 점씩 노출하다 보니 이제 거의 바닥이 찰랑찰랑해지고 눈치 빠른 시청자들은 벌써 알아챘다. 지금이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일이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재미가 적어지고. 그리고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여기서 이제 접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작년 연말쯤에 좀 바꿉시다 패널을. 네. 나 지금 그만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뭐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을 6개월을 더 하고 네. 네, 그렇게 나온 셈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느껴지거든요. 느껴지고 예, 그게 느껴지면 그 일을 이제 일단 잠정적으로든 아니면 항구적으로든 멈추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 사표 낼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유업이니까 그거 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현실적인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버티는 것보다 어쩔 때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슬럼프 극복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아, 지금 제가 계속 오픈 채팅방을 보는데 그 전에 그 질문이 있었어요. 슬럼프 관련 질문을 하시니까 어떤 한 분이 작가님 저는 작가님이 너무 좋은데 작가님 책을 읽다가 슬럼프가 왔다. 아 이럴 때는 어떻게 역사를 너무 읽고 싶고 작가님이 너무 좋은데 슬럼프가 살짝 오셨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 네.
잠깐 멈춰서 시민 커피 한잔 하시고 다시 보면은 또 이제 재밌게 여러분 한 열흘쯤 잊어버리고 있어요. 열흘 아 구체적인 일수가 네. 열흘쯤 잊어버리시고 다시 이제 책을 펴주면 또 재밌게 네 느껴. 저도 책 읽다가 슬럼프에 빠진 적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그, 덮어두고 다음에 읽으세요. 네, 근데 뭐 프루스트나 이런 셀린저 이런 소설들 있잖아요. 뭐 호밀바트의 파수꾼 이런 거요. 그다음에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거 읽다 보면. 한 30페이지도 못 읽어서 벌써 슬럼프가 와요. 그 책들은 저하고 안 맞거든요, 궁합이. 그 뭐 침실에 드는데 열 쪽이 간다. 뭐 그다음에 뭐 선생님 감기 걸려서 가운만 입고 있는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나오는데 열다섯 쪽이 지나간다. 이러면 저는 그런 책을 못 읽어요. 너무 힘들어. 예, 그럴 때는 일단 한 1년 접어놓고 있는 거예요. 네. 1년 후에 재도전. 세 번 도전해서 안 되면 읽지 마세요. 저 그래서 안 읽어요. 그런 아하, 아 이게 좀 위안이 네. 돼요. 저도 어려운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 작가님한테도 어려운 책이 있으면은 안 읽으시는구나 하고 살짝 마음의 위안을. 어려운 네. 책이 아니고요. 네. 나하고 안 맞는 아, 책이에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나하고 안 맞으면. 아 그렇죠. 같이 힘들죠. 못 살거든. 네. 힘들죠. 힘들죠. 그건 좋고 나쁜과 관계 없고요.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많이 되잖아요. 네, 위로가 돼요. 네. 이해가 안 될 때 나하고 안 맞는 거야. 네. 자, 여기 오신 분들의 질문도 한번 즉석에서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손 한번 아, 저기 위에 뒤에 모자 쓰신 분이 네,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신데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서 작가님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안정용이라 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책이 이제 유시민 선생님께서 역사가의 생각을 담아내고 이야기를 쓰는 게 역사책이다라는 거를 전반적으로 입증하거나 논증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냥 랑케필법처럼 사실로서 그냥 쓰는 객관적인 역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아예 의미가 없고 그냥 역사가의 소재로서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 생각할 수 있는 게 더 있을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예. 그 이 질문은 사실은 EH카 선생이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다루었던 핵심 질문이죠. 예스도 할 수 없고 노라고도 말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철학개론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이 칸트 학회장이셨어요. 그래서 대학 1학년 교양 시간에 칸트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뭐 한 등등, 페이지가 이만큼 네, 뭐 독일 철학을 네. 막 전반적으로 가르치면서 칸트가 중심인데 거기 어떤 개념이냐면 딩 안지히 그러니까 things as itself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번역을 물 자체 물 이렇게 사물 할 때 물의 물 자체 모르겠는 거 이게 도대체 뭐야 사물은 그 자체로 있고 우리가 인식하는 사물과 그 자체로 있는 사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어려서 이 개념을 철학자들이 왜 만들었을까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잘못 가르치셨어요 제 생각에. 네. 왜 그런 개념을 만들어냈는지를 그 고민을 예,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뭔지만 계속 가르치니까 미쳤어 철학자들 이따위 개념을 뭐하러 만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역사도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 개념을 가지고 오면 객관적으로 일어났던 과거 그 자체는 있죠. 예, 우리가 인지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과거 그걸 역사라고 하면 그것과 실제 역사사에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역사 그 자체를 이 재현하려고 해도 어차피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저는 그렇게 좀 절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문 역사학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역사 소비자로서 발언하는 거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역사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끼면 된다. 감동을. 그리고 이 감동이 그냥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에서는 감동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삶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인간 일반에 대해서 뭔가를 깨닫는 느낌, 그게 역사를 읽을 때 오는 감동이거든요. 그것만 있기만 하면 사실 어떤 역사관으로 어떤 역사적 사건을 쓴 것이든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과거를 다 알 수도 없고 세상의 모든 역사책을 다 읽지도 못해요. 나에게 의미 있는, 의미를 주는 역사책이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역사의 역사를 쓴 거기 때문에 지극히 저의 관점으로 쓴 거예요. 제가 감정이입이 안 되는 역사가의 책은 안 다뤘어요. 그랬더니 왜 그런 거 안 다루냐고 뭐 또 야단치는 분도 계시던데요. 저는 미셸 푸코 안 좋아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월러스타인이나 뭐 홉스봄이나 재미없어요, 책이. 그 사람이 안 느껴져요. 그 역사, 그분들이 쓴 역사책을 보면 그분이 안 느껴져요. 이제 그런 책들은 제가 읽기 힘들고요.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더라고요. 뭐, 예.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예, 제가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역사가들의 역사책을 골랐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한 거니까요. 예, 그래서 많이 팔리나? 네. 네, 지금 참고로 다음 실검이 3위가 유시민이고요, 5위가 역사의 역사라고 합니다. 참고로 1위는 이효리입니다. 아유. 아유, 내가 효리 씨를 어떻게 이기겠어. 네. 아, 살짝 서운하네요. 지금 오픈 채팅방 제가 계속 읽어드리고 있는데 제 이름은 없나요? 네. 자, 계속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손 높이, 많으시네. 아, 그렇다면 혹시 가장 멀리서 온 분께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나 좀 멀리서 유시민 작가님 보러 왔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보다 먼 곳? 통영에서 왔습니다. 통영이요? 통영 이길 수 있는, 네, 통영 우리 가운데 있는 여성분, 네,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은 데서 오셨네요, 통영. 아, 감사합니다. 저 통영에서 온 고3 박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사실 6강이 좋다고 하셔서 6강을 읽는 중 마지막 했었던 문장이 너무 좋아서 다시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그들이 살았던 사회적 환경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같지 않은데도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하셨던 거에 저는 공감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작가님은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 지금 이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게 어떤 대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6장이 단재 신채호 선생과 또 박은식 선생, 그리고 그 마르크스주의자였던 감수봐 누구죠? 백남훈 선생님. 백남훈, 네. 예, 백남훈. 아,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이가. 백남훈이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6학년이 되면 왕왕 이렇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역사가들이죠. 역사가들인데 사상은 서로 간에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제가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심정이 예, 막 느껴져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 아니 고대사로 가셨고요. 박은식 선생은 당대사, 그러니까 뭐 한일합병 조약 같은 거 그대로 기록해 놓고요. 그때 뭐 훈장 받고 무슨 귀족 자기 받고 상금 받고 한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놓고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우국지사들의 이름도 모을 수 있는 만큼 어떤 분들은 어디 김씨 이런 식으로만, 예, 그 정보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소문으로만 듣고 당대사를 기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백남훈 같은 사람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북한에서 엄청 고위직을 지내고 혁명 열사릉에 묻혀있거든요. 이분 책은 우리나라에서 금서예요. 예, 네. 저는 이 책을 일본어판으로 처음에 읽었는데 대학생 때 저희 아버지 서고에 아주 밑에 꼬불쳐놓은 책이었는데 숨겨놓은. 예. 몰래 숨겨놓은 책. 네, 예, 숨겨놓은 책이에요. 네. 제가 이제 일본어로 된 책을 읽는 걸 보시고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걸 꺼내서 주셨어요. 표지도
떨어지고 없는 거였는데. 근데 그거 처음에 일본어판으로 읽을 때부터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원시 공산사회가 있었음을 논증하기 위해서 우리말의 이 호칭 있잖아요. 가족관계 호칭 이런 것들을 다 어원을 분석해서 그걸 논증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논증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있었다고 해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논증을 해서 한 이유가 우리도 남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세계사의 발전 과정을 따라서 발전해온 민족이다. 이 주장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뭐 마르크스주의자 혹은 그 사람이 현대사에서 했던 북한으로 월북을 했고 많은 문화인사 학자들의 월북을 주선하고 이랬던 일들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식민지 시대에 일본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여기 연희전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책을 쓸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은 느끼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안쓰러워요. 그리고 슬퍼요.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책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소감을 적어놨는데 공감이라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그때 느꼈던 그와 같은 절박한 심정, 감정 이런 것 현실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면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 시대도 이 시대에도 뭐 오늘 토요일인데 혜화역에 주말마다 모이시더라고요 여성들이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자기의 절박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뭐 경영계하고 노동계하고 막 대립하고 정부하고 삐그덕거리는데 아니 삐걱거리는데 삐걱거리는 아나운서 앞이라서 좀 조심스럽네 예. 그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 느끼는 절박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억압의 내용 차별과 억압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게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역사책에 역사의 역사에서 막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그 마지막 문장을 제 간에는 꽤 많이 고민해서 썼던 문장이에요. 알아봐줘서 고맙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네. 멀리 통영에서 네, 오신 분. 자 계속해서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이 오셨네요. 또 어떻게 거리 순으로 한번 할까요? 아니면 가장 가깝게 왔다. 나 이 질문 오늘 꼭 하고 가야 되겠다. 정말 나 잠을 못 잘 것 같아. 아 너무 많아서 고르지를 못하게. 그럼 작가님께서 한 분을 특별히 좀 네, 선정해 아, 예. 주세요. 지역 균형을 위해서 저 끝에 여자분 지금 돌아보시는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 질문 시작하기 전에 아까 그 1학년 아이 그 질문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가 이제 제 아이들한테 이야기 한국사를 읽어주다 보니까 제일 열심히 보는 아이가 7살짜리거든요. 걔 혼자 지금 일제강점기까지 왔어요. 다른 애들은. 네, 그래서 그 질문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그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설화적인 역사나 이야기적인 역사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저만 해도 어릴 때 그 단군왕검 읽으면서 아 우리의 조상은 정말 곰이란 말인가 이러면서 아니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상충되는 그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게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그 토테미즘 그런 거에 대해서 됐다는 걸 알고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그 질문이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쪽 면만 강조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김유신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처음에는 고구려 편을 들다가 이제 나중에 신라 편을 응원하겠다. 통일신라니까.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객관적인 거를 해주려고 야 선덕여왕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서 자꾸 김유신 사실은 되게 못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고민이 돼요 이런 객관적인 시각을 언제 넣어주는 게 좋을까 바로 깨서 그 아이들이 그런 흥미를 좀 어떻게 보면 깨트리는 게 아닌가 지금 고민이 돼서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언제 넣어주면 좋을까요? 아 예 그거는 사실은 언제부터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역사 교육인데 이것도 이제 저는 기본 관점을 분재를 하는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답을 가지고 아이의 정신세계를 그렇게 건전한 올바른 이런 내용을 가지게끔 이렇게 키우는 거는 소나무를 분재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나무들은 자기가 씨앗을 싹 틔운 그 환경 속에서 자기의 본성을 발현하면서 자라거든요. 원래 본성이 크게 자랄 나무라 하더라도 돌틈에 자리를 잡게 되면 거기에 맞게 가지를 뻗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애들은 다 각자 달라요. 우리들 각자는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각자의 본성이나 개성이 어떠한지를 남이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본인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냥 기회를 주는 데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분야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정보를 많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덕적 규범이나 가치 판단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정보보다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뭐 곰이 동굴에서 뭐 쑥이랑 뭐 달래랑 먹고 마늘이랑 먹고 인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은 믿어도 괜찮아요. 어릴 때는 어차피 알게 되거든요. 나중에 어릴 때는 그 얘기가 주는 좋은 점은 황당한 얘기인데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그 나이에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되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지 않나요? 그게 없다는 거를 4살, 5살에 가르쳐 줄 필요는 없죠. 어차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교육도 아이들이 말하자면 역사적 상상력, 사람과 세상과 과거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와 같은 교육 방식이 좋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냥 학습. 배우는 건 자기가 배우는 거지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교육자의 역할은 학습자가 잘 학습할 수 있게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고 그 학습자가 그 정보들을 습득해서 어디로 뻗어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로 존중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학교의 역사교육은 시험을 보는 걸 전제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재미가 없죠. 그죠? 예. 아까처럼 오늘은 엘리자베스 황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앞으로 한 달간 그럼 거기서 정말 많은 거를 배우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 방식을 쓸 수 없는 학교 환경 또 입시 환경 이런 것들이 역사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상상력을 발동해주는 이런 노력들을 부모님이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 개인적으로 작가님이 아이였을 때 예. 처음으로 뭔가 역사적으로 상상력을 자극받았던 뭔가 사건, 인물, 뭐 일화가 있으세요? 저는 많죠. 하나만 딱 저희 아버지가 역사 선생님이셔가지고요. 네.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과거 역사적 사건 얘기를 많이 해주신대요. 근데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항우 얘기를 들은 게 기억나요. 항우. 항우? 항우 유방 한고조 유방과 라이벌로 겨뤘던 항우. 항우에 관한 어마어마하게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막 천하 장사에다가 막 호탕하고 이런 사람인데 졌다. 근데 그게 뭐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게. 근데 머릿속으로 엄청난 괴물 같은 어떤 사람을 상상했었어요. 나중에 읽어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괴물은 또 아니었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본인은 아이들 본인은 의식 못하지만 그 의식 못하는 가운데에 뇌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 아버지가 역사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하고는 경제학을 전공한 제가 역사책을 써서 먹고 산다는 이 현실이 예, 해석할 길이 없죠. 예.
네, 계속해서 질문을 저희가 모든 분들의 질문을 받고 싶은데 사실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따 셀카 타임으로 좀 위안을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짜장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이런. 그럼 짧게 지금 그거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짜장면이 좋으신가요, 짬뽕이 좋으신가요? 어떤 날은 짜장이 좋고요. 어떤 날은 짬뽕이 좋아요. 이제 하나만 골라주셔야 돼요. 짜장입니까, 짬뽕입니까? 현재는 짜장이 땡기네요. 네, 작가님이 지금 짜장면이 땡긴다고 하십니다. 자, 짬뽕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질문 방식을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저희 캠페인 제목이 여러분 뭔가요? 유시민? 네, 유시민 페이지를 펼치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이 각자가 직접 페이지를 펼친다는 의미로 이 손수 질문을 적어주셨어요. 다 적어주셨죠, 여러분? 땡땡땡 이름 뭐 신아영 유시민의 페이지를 펼치다 이렇게 이벤트를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작가님께서 뽑아서 질문을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랜덤으로 자,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유미정의 페이지를 펼치다. 유미정님 어디 계신가요? 아, 네, 저기 계시는군요. 제가 질문 대신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명언이 있는데요. 역사적 관점에서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인간이 최소한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예. 이 의견에는 저 강력히 동의하고요. 이제 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되게 이제 사피엔스 어제 검색어에 보니까 유발 하라리가 1위에 떴던데 어디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가서 만났나 봐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 보면 역사의 시작을 7만 년 전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지혁명이 일어났을 때부터. 근데 이제 그때는 잘 우리가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되게 한 3천 년 전 뭐 만 년 전 더 길게 보면 역사의 시간을 그렇게 본다면 이 만 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보면 정말 인간 사회에는 바뀐 게 많아요. 근데 반면에 전혀 바뀌지 않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줘요. 옛날 역사책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실수가 어떤 개인의 실수가 아니고 집단적인 실수의 형태로 계속 나타나는 것은 본성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투키디데스가 그 내전 시기에 벌어졌던 도시국가의 내란 을 묘사해 놓은 걸 보면 지금 현대 정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거의 동일합니다. 등장 인물들의 캐릭터도 거의 동일하고요.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 대중이 반응하는 방식도 거의 동일합니다. 싸우는 이유도 비슷하고요. 싸움의 결말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는 고쳐지지 않는 건가 보다. 그러면 이게 진짜 위험하구나. 만약 이와 같은 습성이나 행동 패턴이 고쳐지지 않는 거라면 그냥 총 들고 칼 들고 싸울 때랑 원자폭탄 들고 싸울 때랑은 다르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결국 인류의 멸종, 호모사피엔스의 멸망이라는 것은 이 수천 년 전의 역사책에서도 이미 나타난 오래된 습성을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고 네.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그닥 낙관적이지 않아요. 예, 그 태양이 초신성 폭발을 해서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 그 50억 년 후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인간이 그때까지 못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 때문에. 네. 네. 혹시 우리 유미정님, 네, 마이크 한 번만 전달해 주시겠어요?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 충분히 답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작가님 좀 뽑아주실래요? 네. 뭐 위에서 하나 골라볼게요. 네. 김선우의 페이지를 펼치다. 김선우님, 네. 아, 저기 계시는군요. 네. 자, 내 생각이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건 정말 잘 썼다 싶은 구절을 이야기해 주세요.
야, 진짜 내가 썼지만 진짜 잘 썼다. 이런 구절. 아 예. 그 에필로그의 마지막 문장이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 단락. 예. 역사책 이거 작업을 하면서 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누구 노래지? 강타 H.O.T 노래 중에 열마처라는 노래 있죠. 열마처라는 노래에 보면 바람처럼 사그라질 것들이라는 그 문장이 있어요. 그거 약간 제가 패러디해서 쓴 문장인데요. 네. 혹시 네. 주변에 책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김선우님께 전달해 주시겠어요? 직접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에필로그의 마지막 문장이라고 하셨죠? 네. 자, 질문을 주신 우리 김선우님께서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어떤 문장인지.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이 독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졌. 그 앞 문장이. 아, 네. 그건 아니래요. 아, 그건 네. 아니래요. 바로 앞에 문장. 네.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인생을 자신만의 색깔을 내면서 살아가려고 격려했다. 이거 맞나요? 그거 앞 문장? 아. 인간의 본성과 존재의 의미를 알면 시간이 지배하는 망각의 왕국에서 흔적도 없이 사그라질 온갖 덧없는 것들에 예전보다 덜 집착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해 주었다. 그 문장에 이어서 아까 읽으신 그 문장으로 연결. 사실 한 문장인데 제가 끊었어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예, 그래서 에필로그 마지막 예, 몇 문장 그게 저로서는 제일 써놓고. 내가 썼지만 정말 잘 썼다. 아 기가 막힌다. 아니, 뭐 그것까지는 아니고. 와, 쟤 누가 썼어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약간 이런 아, 생각이 드셨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아 좀 괜찮네 뭐 그런 정도. 네. 내가 썼지만 아 좀 괜찮은 듯 뭐 그런. 네. 아 지금 오픈 채팅방에 하나 좀 재밌는 질문이 올라와서 네, 작가님도 함께 좀 봐주시죠. 작가님께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신다면 어떠한 인물로 남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아 예. 네. 한번 받아볼까요? 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장식한다면 뭐 난 유시민으로 살고 싶은데 이런 대답도 괜찮고요. 이미 네. 책을 많이 그 쓰셨기 때문에 역사를 장식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제가 역사책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제가 살아온 것처럼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역사를 장식할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기억에 제가 죽고 나서 딱 1년만 남아있으면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정도 네. 생각이에요. 네, 작가님은 페이지를 펼치시기만 하시지 채우고 싶으시진 않다. 네. 네. 유시민은 아, 페이지를 펼치지만 네. 하나는 남겠다. 어떤 거요? 여기 카카오 페이지에 제가 아, 그럼요. 네. 베스트셀러 프로젝트 첫 번째 램에 맞아요. 네, 그 역사에는 남겠네. 아, 우리 좋다. 카카오가 네. 살아있다면. 아. 네, 아, 앞으로 저 이모티콘 많이 사려고요. 네. 자, 계속해서 질문 좀 한 번 더 뽑아 주실까요? 네, 카드 질문. 짠, 자, 나찰의 페이지를 펼치다. 나찰님 어디 계신가요? 나찰님, 네, 나찰님의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머리띠 한 번만 써주실래요, 사랑해요, 선생님. 네. 사랑해요 선생님, 나찰님의 질문입니다. 동학 농민운동과 갑오 농민전쟁처럼 같은 역사적 사건이 다른 식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후세에 미칠 영향은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네. 이게 이 질문이 사실 역사학에서는 되게 중대한 질문인데요. 정명에 관한 거거든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건의 이름을 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그 이름이 되게 우리가 어떤 이름을 지을 때는 거기 특정한 가치 판단이나 어떤 뉘앙스 혹은 긍정 부정적인 감정이 같이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980년 5월의 일을 두고 처음에 광주 사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광주민중항쟁이라고 그랬고요. 국회에서 광주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법에 바뀌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광주폭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어떤 대상을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가 그 대상에 대한 평가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제주 4.3의 경우에는 아직 정명이 안 됐죠. 그래서 제주 4.3으로만 불러요. 4.3 사건, 4.3 사태, 4.3 항쟁, 4.3 폭동 온갖 말들이 다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해서 광범위한 합의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제주 4.3으로만 지금 정명을 해놓은 거예요. 역사의 사건들은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 되게 이름이 안 지어지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나서 현실의 어떤 욕망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점이 되었을 때 그 시점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없는 문제고요. 결국은 보면 그 사상과 이론, 소위 담론의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다수파를 차지하느냐에 달린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시대가 가면서 또 바뀌거든요. 우리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동학난이라고 그랬어요. 동학난이요. 그러다가 뭐 대학 들어오니까 운동권 형들이 갑오농민전쟁이라고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다른 형은 막 공박을 하면서 동학혁명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고 동학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갑오농민혁명이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엄청 싸우더라고요. 와보니까. 예, 지금은 거의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동학혁명으로 많이 굳혀져 가죠.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문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정명을 해놓은 것도 세월이 가고 나면 뭔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했대? 이러면서 또 고칠지 몰라요. 또는 지금 우리가 정명의 문제를 두고 이제 피 터지게 논쟁하는 그런 사안이 세월이 더 지나고 나면 잊혀져 버릴 수도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흥분하지 말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정도. 네, 우리 나찰님. 사랑해요 선생님. 슈퍼스타 유시민. 네. 슈퍼스타 유시민. 직접 제작하신 건가요? 팬클럽에서 마셨습니다. 아, 팬클럽 있으세요? 제 팬클럽이 뭐 여러 개 있대요. 저는. 우와. 무슨 뭐 부럽다. 밴드도 있고 뭐도 우와. 있고 뭐 밴드도 여러 개 있다고 그러고 근데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분들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 답변이 되셨나요 나찰님? 네, 앞으로도 계속 유시민 선생님 팬 하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카드 질문 한 번 더 받을 텐데요. 제가 좀 섞어볼게요. 네, 잘 섞었습니다. 자,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야, 마지막 야, 카드 질문. 오승민의 페이지를 펼치다. 오승민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제 뒤쪽에 안경 쓰신 남자분이신데요. 오, 질문이 기네요. 저는 작가님께서 장관으로 재직하셨던 보건복지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복지부에서 일하다 보니 실제 저희의 의도와 다르게 외부 가로치고 언론 또는 국민께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의도대로 지연 좀 글씨는 죄송합니다. 요새 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셔서 네.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의도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을 때 힘이 빠질 때도 간혹 있습니다. 작가님의 장관님 시절 근무 원력 신조는 무엇이었는지 공무원의 마음가짐과 태도 근무를 잘하는 법 등에 대해서 견해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게 우리가 모임을 할 때 흔히 나타나는 주제 외 질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앞에 말씀하신 것은 소통의 어려움에 관한 거예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요. 그런 건데 이제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소통이 그리 쉽다면 예수님이 왜 죽었겠어요? 그죠? 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이 소통의 문제 때문에 그 신약을 보면, 아, 전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되게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그 보면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대목도 되게 많아요.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다 접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날아가서 어떤 씨는 마찻길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씨앗은 옥답에 떨어졌어. 옥답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고 돌밭에 떨어진 거는 죽어요. 그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게 소통이라는 게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접수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한 말이라고 봐요. 누구든 소통하려고 할 때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않을 때 소통하려고 하는데도 소통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내 탓을 해야 되는 면도 없지 않겠으나 그것을 온전히 자기 탓을 하기 시작하면 삶이 너무 괴로워져요. 그 점 하나 우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평소의 생활에서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꼭 꼬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땅이 다 옥답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자책하시지 말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공무원 뭐 이런 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뭐 소위 어공 어쩌다 공무원 1년 반 그게 어쩌다 공무원 1년 반 한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면 안 되거든요. 안 되고요. 다만 제가 이제 복지부에서 일을 1년 반 하는 동안 몇 가지 원칙은 갖고 있었죠. 아주 간단하게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잘 하시면 꼭 보답해 드릴게요. 이거는 해요. 못하시면 벌 줄 거예요. 이 말은 절대 안 해요. 그죠? 그러면 안 되고 다 공무원들이 다 알아요. 8시 반 전에 출근 안 해요. 장관이 일찍 출근하면요. 국장은 더 일찍 출근해야 되고요. 과장은 더 일찍 나와야 되고요. 그 대통령이 얼리버드 하면 청와대가 죽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네. 새벽에 눈 뜨자마자 조간신문 받아보고 이거 뭐야 우리 부가 까였네. 그럼 바로 기획관실장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기획관실장도 모르고 있다가 그럼 국장한테 전화해봐야 돼요. 국장은 과장한테 전화하고 과장은 사무관한테 전화하고 심지어 사무관이 모르면 주무관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러면 온 부처가 다 벌집 수신 형국이 돼요. 비상이죠. 네. 안 되고요. 그럼 제가 지킨 원칙 중에 6시 반 되면 무조건 퇴근한다. 장관 중에 최악은 장관실에 야전침대 갖다 놓고 퇴근 안 하는 장관. 최악이에요. 그러면 실국장 퇴근 못하고요. 산하기관에서 다 눈치 봐요. 그거는 자기의 무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방법이에요. 근로기준법 지키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일해야지. 그걸 못하니까 밤에 퇴근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거고. 근데 이건 다 하는 소리고. 장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네. 공무원들이 보고를 하면 그걸 빨리빨리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장관을 이해시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부처들이 왕왕 있어요. 장관한테 만드는 보고자료를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엄청난 시간을 쓰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국회에 답변하러 나가는데 그때마다 이만큼씩 만들어요. 이만큼씩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의 문서를 또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허례허식과 국회에 가서는 장관 혼자 알아서 답변하면 되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보니까 말귀를 잘 알아듣는 장관을 좋아해요. 장관은 우선요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 되고요. 학습 능력이 좋아야 돼요. 잘 몰라도 가서 금방금방 학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가 안 되면 장관 못하는 거예요.
예, 공무원들은 제가 보건대는 그런 장관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나요? 자기들이 오승민님? 편하거든. 네. 그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예, 맞습니다.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직장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장관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컴퓨터로 작업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읽는데 네, 많은 노력이 소요가 됐어. 야, 이런 글씨체로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구나. 질문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픈 채팅방에도 계속해서 의견과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요. 제가 좀 기억을 해놨다가 지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 이 오픈 채팅방에 책 홍보 너무 많이 한다고 원성이 자자하네. 아니 그럼 북톡 라이브인데. 아, 북톡 라이브구나. 네, 북톡, 이거는. 여러분 북톡 라이브입니다. 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아까부터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주셨어요. 과거로 돌아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사건을 바꾸실 건가요? 이 답변을 하면 이건 소설 주제인데 소설 주제인데요. 저는 바꿀 수 있으면 돌아가서요. 사건은 바꿀 수 없고요. 사건을 바꿔봐야 의미가 없고 사람을 하나 바꾸고 싶어요. 사람 누구요? 예, 사람을 하나 바꾸고 싶어요. 대원군이요. 아 이게 제가 책에도 썼지만 박은식 선생이 대원군을 평하기를 혁명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장부고. 근데 무식해가지고 배운 바가 없어서 그 제대로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대원군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개방을 하고 그 서원 철폐와 같은 그런 혁신적인 그런 개혁 조처들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식민지가 되지 않고도 예, 그 국면을 넘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뜻에서 바꿀 수만 있으면 대원군을 좀 더 국제정세와 이런 거에 이렇게 유식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지식 패치를 하나 딱 붙여주고 싶어요. 그랬으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많이 고생하시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대원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도 못했다. 아 순간 헉했다. 진짜 멋진 분, 소중한 분. 뭐 이런 의견들이 네 올라왔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미 여러분께 약속드린 시간을 좀 많이 지났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시간 괜찮으신가요? 혹시 작가님도 시간 괜찮으신가요? 저는 뭐 백수인데 뭐. 자 그럼 몇 개 질문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지금 현장에서 질문 하나 받고 오픈 채팅 질문도 계속 받을게요. 현장에서 네 하나만 더 지금 자발적으로 일어서신 여성분이 계셔서 네 마이크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현장에서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분들은 네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권혜진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네. 제가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의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중국의 역사 왜곡 해가지고 지금 세계사에서 지금 역사 왜곡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역사 왜곡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뭐 이거는 되게 역사 서술을 할 때 모든 이제 역사가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인간 집단을 중심에 두고 역사를 서술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국경을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 역사 분쟁이 심해요. 그게 이해가 되죠. 최근에 한국 대표팀이 독일 축구 대표팀을 2대0으로 이겨가지고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어요. 샤덴프로이데는 샤덴이라는 건 독일어에서 해치는 거, 망가지는 거, 부서지는 거, 타격을 입는 게 샤덴이고요. 프로이데는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망가지는 것을 보는 즐거움, 그런 용어가 있어요. 독일어에 샤덴프로이데라. 우리 그러면 샘통이야 정서, 샘통 잘코산이야 뭐 이런 건데 그거보다는 좀 더 광범위해요. 근데 독일이 일행으로 찍어 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한 번은 여왕이 있었는데 90년대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다. 베아트리체 여왕인가. 그 남편분이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여왕 부부가 독일과 네덜란드 사이에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접근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교과서나 책에는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 왜구를 묘사하듯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배불룩 나오고 사람 죽이고 돈만 밝히고 그런 사람이요. 우리가 보면 되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우리에 대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에서 독일 사람들도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런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네가 뭐 세계에서 제일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자국 중심적으로 역사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역사학자와 역사가들이 우리 역사를 잘 서술을 하고요. 그다음 뭐 다툴 일 있으면 또 적절하게 이웃 나라들하고 다툴 거 있으면 논쟁하고 그렇게 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 제국이 언젠가는 만들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구 제국이요. 그래서 지구 제국이 만들어지면 지구 제국의 지방 정부 사이에 약간의 역사 서술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정도고 지구 제국 정부가 잘 중재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다. 뭐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지구 제국이 생기지는 않겠으나 언젠가는 그리 되리라고 보고요. 그 전까지는 당당하게 우리의 역사를 잘 만들어가면 되고요.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혹은 우리 한반도 지금 분단되어 있는 이 두 나라 뭐 언젠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이 따로 잘 지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괜찮은 나라가 돼야 돼요. 여기가 괜찮은 나라가 되면 현실에서 존중받는 또는 존경받는 나라가 되면 네. 이웃 나라들이 함부로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또 남북한을 포함한 이 한반도의 우리 민족 공동체 여기를 요즘 우리 대통령이 어디 나가면 대접 잘 받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지지율이 높아서 그래요. 자기 나라에서 지지율 낮은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 대접 잘 못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촛불 집회해서 피함 정말 최루탄 한 방 돌 하나 안 날고 혁명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존경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회를 만들었을 때 그런 문제들도 더 잘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1 학생이 벌써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20년 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작가님이 그러면은 좀 직접 한번 질문을 선택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볼 만한 곳 추천해 주세요. 오. 어딘가요? 죽기 전에 가야 할 곳. 유시민이 추천한다. 아, 예. 여행 작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저로서 제가 많이 다녀본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죽기 전에란 말은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은 꼭 가보면 좋을 곳. 네. 네, 그렇게 표현하죠.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은 꼭 가봐도 좋을 곳. 네, 저는 아테네를 한번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요? 되게 슬퍼요. 아테네를 갔다 오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영광, 한 시기, 한 사회가 누렸던 영광의 허무함에 대해서, 그 모든 영광과 몰락과 퇴락의 이 끝에서 그래도 여전히 건질만한 어떤 소중한 것이 있는 어떤 공간, 그 공간으로서는 저는 정말 별로 볼 것이 없는 아테네를 권하고 싶어요. 예, 정말 별로 볼 게 없거든요, 그 도시가. 네. 근데 되게 볼 게 많더라고요. 감정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군요, 아테네. 예, 그 이제 그냥 가면 안 느껴지고요. 미리 좀 알아보고, 예, 우리 공간이 특별한 거는 원래 특별한 공간이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공간은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특별해지는 거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첫사랑과 첫 키스를 했을 때 그 장소. 물론 깨졌으면 그만이지만 안 깨지고 이제 지금 부부가 돼서 살고 있다면 그 부부에게는 그 첫 고백을 했거나 첫 키스를 했던 그 공간이 특별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의 특별함은 생각에 달린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의 생각으로는 아테네가 저에게는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행 작가가 되겠다는 로망을 지니고 있는 글쟁이로서 지금까지 가본 중에는 저에게 가장 특별한 곳이었다. 저에게. 네. 모두에게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저에게 그랬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오픈 채팅방에 아테네 함께 가실 분 가방 싸고 있습니다. 가방 주섬주섬 뭐 이런 네, 의견들이 오는데 네. 유시민과 함께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아테네 편 뭉쳐야 산다 제가 신청해 볼게요. 뭐 이런... 이런 네 아테네 함께 가실 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별로 안 가요. 그 로마를 네. 주로 많이 가고 뭐 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아 네. 알고 가면은 특별하다. 예, 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테네거든요. 뭘 보려면 로마 같은 데 가죠. 네. 무너진 콜로세움 이런 것도 있고 뭐 볼 게 많잖아요. 예, 네. 다 네. 부질없지만. 자 그리고 오픈 채팅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할게요. 제가 예, 하나 위에 골라보세요. 네 하나 받았는데 역사를 사극으로 배우는 것은 좋다 안 좋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그렇 저는 그렇게 사극은 그냥 재미로 보면 되고요. 네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약간 판타지 사극 미스터 선샤인인가요? 네. 그게 이제 시작이 됐던데 제가 1, 2회 다 봤어요. 네. 근데 그거 나오고 나서 언론에서 역사학자들 인터뷰를 해서 고증이 잘못된 사례들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판타지 드라마에 고증이 왜 필요해요? 저는 미스터 선샤인은 판타지 드라마로 처음부터 받아들였고 신미양요 때 그 이병헌이 어린이가 미국으로 밀항을 하는데 그때 신미양요 때 도자기 사러 온 미국인이 있어요. 근데 신미양요 당시까지는 이 조선 땅에 미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래요. 그러면 그때 미국 사람이 있다는 판타지 드라마는 못 만드나요? 이게 고증이라는 게 그런 데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 이제 그 기사에 대한 댓글 중에 제가 놀랐던 게 역사학자분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드라마에서 민자영을 명성황후라고 엄청 띄울 때 그거 지적하셨어야죠. 나는 조선의 국모다 그런 거 없거든요. 어떤 근거도 없는 창작이에요. 그렇지만 역사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증을 하나요? 그러니까 민자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명성황후는 사실은 일본인 손에 죽었기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민의 정을 느끼고 어떤 수치심을 느끴다고 분노를 느낀다는 것 말고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분의 인생에 우리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단 한 개도 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극의 역할이라는 것을 과도하게 이렇게 규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재미로. 그리고 뭐 좀 분위기를 그때 분위기를 이렇게 제대로 내기 위해서 그 소품이나 이런 거 최대한 좀 어색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재밌으면 됐지 뭐.
아, 스포일러. 네, 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사극은 사극일 뿐이고 네, 재미있게 보면은 된다. 굉장히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을 쿨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아쉽지만 카카오페이지 베스트셀러 프로젝트 1탄 유시민 페이지를 펼치다 북톡 라이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 말씀 중에 원래부터 소중한 공간은 없었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그 공간이 소중해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이 여러분한테 정말 소중한 한 페이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괜찮나요? 네, 앞으로 계속되거든요. 카카오페이지 베스트셀러 프로젝트 2탄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분의 페이지를 펼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작가님 소감 듣고 끝낼게요. 어떠셨나요? 아, 예, 뭐 그냥 얼떨결에 와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하고 갑니다. 아마 두 번째 나오실 분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예, 그 재밌게 하실 분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때 아닐걸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호흡을 나눌 수 있어서 숨결을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우리가 예, 숨결을 많이 나눴어요. 여러분들의 피 속에 들어갔던 예, 공기가 저희 피로 들어오고 이 정도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이 광대한 우주에서 정말 확률이 희박한 거였습니다. 오늘의 이 아주 확률 낮은 이 우연한 만남에 대해서 함께 축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